사무엘하 5장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로왕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죠. 히람은 이방 나라 임금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람이 다윗의 집에 사절단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이 세워지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궁전이 세워지도록 도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12절에 다윗이 깨닫고 느낀 것을 살펴보면은 이웃 나라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에도 히람 왕이 이런 것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권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그 히람 왕이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족장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그들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은 많은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를 더더군다나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은 잘 보이고자 함이죠. 자, 잘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은 지금 두로왕 히람이 생각할 때 다윗이 누구와 함께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하니까 화친을 해서 뭔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네 나라가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이와 같은 사절단도 보내고 화친하자고 또 잘 보이게 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아진 것은 세 가지예요. 다윗이 이 히람 왕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진 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 걸 첫 번째 알았냐면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그의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그의 깨달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높여서 야 나를 높이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이방 나라에게 높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계시록 1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은 곧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임금과 구주가 됐다는 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지신 그 예수님, 그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통과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계시록 2장 2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로 부르셨는데, 아,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냐, 끝까지 이기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똑같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된 자에게, 그 제사장이 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만물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한 후에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는 이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또 정사와 왕권과 주권과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 왜 이 땅에 그 만드신 권세들 아래로 우리와 같은 제 모양으로 오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왕권과 주권과 세상의 주권자를 다 주님이 지으시고 다 세우셨는데 그들 밑으로 마치 죄인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세상의 주권과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하나죠.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안침받았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구나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왕권,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이방 나라 임금이 인정을 할 만큼 다윗의 왕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졌다면 그 왕권 안에서 내가 그의 왕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똑같이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궁전을 세웠고 다윗만 호화를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그만큼 이방 나라가 인정을 해줄 때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누리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왕권을 가졌다고 머리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왕권을 가졌으면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면 그 나라를 보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호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의 나라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의 안에서 보호함을 철저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그의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왕권이 나의 왕권이 되어져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람이 화친하지 않은 것처럼, 두로가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왕권을 가진 나라면 우리의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나하고 똑같이 화친한 자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되 또 나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닐 때는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내가 육적으로 싸우는 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사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무엇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냐 갖지 못하느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내 안에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 또 내 이성적인 것, 내 감정적인 것, 육체의 모든 소욕과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바로 그 나라가 되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바로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왕권을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느냐라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만큼 왕권도 그만큼 내 안에서 역사되어 진다. 얼만큼 내가 죽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말씀이 얼만큼 내가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왕권이 내게 얼만큼 있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게 비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은 다윗에게 그와 같은 왕권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니 곧 나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근데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내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높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높임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을 때 그 왕이 되어진 다윗도 높임을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이 나라를 높이실 리가 누구겠어요? 나를 나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높이세요. 나는 정말 낮은 자요. 나는 정말 쭈그러드는 자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만 하고 그의 나라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고 그 높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실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낙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섬기는 것, 구주로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읽었던 밑에 10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외모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뜻은 세우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이 주어진 자들만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참으로 외모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입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왕권 안에서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부족한 자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세워지는 자, 어떤 사람이 함께 세워지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우리를 그 나라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일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를 높이시고 그의 나라를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우리는 육체의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육체의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할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누가 나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거. 무시당하면서 웃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주신 담대함과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무시당하셨어요. 조롱받으셨어요. 침뱉음 받으셨어요. 주먹으로 그 얼굴을 맞으셨어요. 그 정도로 조롱당했어요. 채찍에 맞아서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면서까지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서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일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실 때 그 길은 우리를 낮추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얻을 때까지 그에게 훈련되었던 그 15년의 기간은 그가 자기를 낮추는 훈련이었어요. 겸손해지는 훈련,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창세 전에 작정되었던
일이었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다니엘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가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이방 왕의 입술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방 왕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이방 왕 앞에, 이방 민족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세 가지예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바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아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셔서 다윗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 삶에 나는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를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그 영광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권세인 왕권을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무엇에서 비롯되어지냐? 내가 그의 나라가 되어질 때. 아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임을 나타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주님은 건져내시는 구원자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우습게 여겨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으셔야 해요. 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난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늘에 앉은 자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모든 이론을 사로잡고 육체의 생각을 사로잡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나의 삶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임을 높이시고 모든 만물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구나 그 십자가만이 나를 바로 살리시는 구원이구나 라고 모두가 십자가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비록 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그 십자가 아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거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곧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오도록? 우리에게 오도록. 믿는 우리에게 오도록. 할렐루야. 그 뜻이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 기록되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내가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가 되어지면 그의 몸이 되어지면 머리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도 만질 수 없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와서 화친하자. 너 뭐가 필요하니? 이거 필요하니? 저거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나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나와서 함께 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취급을 받았어요? 비천하게 취급받았습니다. 미친 짓도 했었고요. 손가락질도 받았고요. 쫓기기도 했고요. 너무나 힘든 그 15년의 시간을 살았어요. 블레셋 그 지경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을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그래서 그 소망이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왕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가 있는 자는 세상 걸 볼 때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없으면서도 있는 자를 우습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없어도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 돼요. 예수님하고 확실히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의 것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영광 나타내세요. 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삶 속에 높이시옵소서 하고 드리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얼만큼 내가 정말 귀하고 축복된 자인지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알면서 다른 거를 기웃기웃 하겠느냐라는 거죠. 믿고 구하면 돼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당하시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에 쭈그러들 필요 없어요. 주님한테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한테 모든 도움을 구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자여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긴밀한 기도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구도하고 늘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모든 순간에 그러면 주님이 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과 온전한 관계만 잘 되어지면 다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전에 어떤 상처를 해서 무너졌다 다 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세울 거예요. 주님이 세우되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아름답게 나를 거룩하게 나를 존귀하게 나를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이름만 높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았을 때 두로 왕 히람이 그와 화친하자 사절단을 보내고 그의 왕궁을 지으라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윗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높이신 것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이 모든 육체에 속한 감정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 생명 안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 그 왕권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모든 자들 앞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나라가 되어짐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두로 왕이 이와 같이 화친하자고 다윗에게 나온 것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화친하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이것을 내어줄 테이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도우라 라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의 그 주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다시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투성이요 죄악 덩어리인 자들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며 우리를 아름답다 칭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